우리나라 국가대표 수비수의 핵심인 김민재 선수가 황희찬 손흥민 선수보다 빠르게 득점포를 가동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속해 있는 나폴리는 22일 오전 이탈리아 나폴리의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 경기장에서 열린 2022-23 시즌 세리에A 2라운드에서 몬차를 상대로 4대 0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날 김민재 선수의 활약은 대단했는데요. 나폴리의 주전 센터백으로 선발 출전한 그는 풀타임으로 활약하며 공중볼 경합과 롱패스에서 성공률 100%라는 말도 안 되는 스탯으로 수비 부분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종료 직전 데뷔골까지 성공시켰습니다. 김민재는 승리와 첫 골의 기쁨과 영광을 아내에게 돌렸는데요. 자신의 SNS에 나의 첫 골은 아내를 위한 것이라며 두 손으로 손아트를 만들어 애정을 보여줬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아내 안지민 씨는 1996년생으로 뛰어난 외모를 가진 비연예인으로 알려졌는데요. 김민재는 지금 와이프와 결혼하기 위해 오랜 시간 상당히 공을 들여왔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좋은 활약을 펼친 김민재 선수에게 후스코어드닷컴은 평점 7.8점을 주며 수비수들 중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나폴리의 스팔레티 감독도 김민재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매체 코리에레 델로 스포르트와 인터뷰에서 김민재는 아미르 라흐마니처럼 베로나전에 이어 잘했다. 둘 다 경기에 좀 더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독려했습니다. 이런 김민재 선수와 같이 이강인 선수도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지난 21일 이강인 선수는 2022-23 시즌 프리메라리가 2라운드에서 경기를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환상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마요르카는 지난 21일 2022-23 시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2라운드 레알 베티스와의 경기에서 2대1로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 선수는 팀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양팀 모든 선수들 중 가장 빛나는 활약을 펼쳤는데요. 후반 11분 정확한 크로스로 팀 동료인 베다트 무리치의 동점골을 어시스트하며 시즌 첫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후반 40분 절묘한 프리킥으로 골대를 맞추기도 했습니다. 후스코어드닷컴은 이례적으로 패배한 팀의 이강인에게 양팀 최고인 8.7점의 평점을 매겼습니다. 이렇게 김민재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자신의 소속팀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며 팀의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2022-23 시즌 리그는 이제 막 시작했지만 지금 같은 모습을 꾸준히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